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 거의 다 집에 책상이나 의자는 있을 것 같아요. 이두 제품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의자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의자냐? 2024 제닉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컴퓨터 의자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이기도 한데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게 사이즈를 종류별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160에서 170 사이. 어린 자녀가 사용할 경우 S1이라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고, 176에서 184. 일단 제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네요. 대부분 일반적인 평균 사이즈일 거예요. 이건 S2. 185에서 193. 좀 키가 크신 분들이죠. 혹은 조금 더 여유롭게 쓰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은 S3. 이런 식으로 3개의 사이즈를 직접 선택해서 구입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게이밍 의자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만약에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의자 정말 오래 앉아도 편한 제품입니다. 일단 체중을 이렇게 딱 앉았을 때잘 분산해주고, 경추를 견고하게 지지, 그 다음에 내 체형에 맞는 사이즈를 고를 수 있고, 내구성까지 갖추었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께 추천은 드릴만 해요. 네, 시트 높이 당연히 조절됩니다. 일단 최대한 높였을 때는 네,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낮아질게요. 네, 이런 식으로 팔걸이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네, 위아래로도 이렇게 내릴 수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클라이닝도 180도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이 또 네, 괜찮았습니다. 이 의자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할 게 많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 뒤쪽 헤드레스트를 보시게 되면 헤드레스트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기댔을 때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별도로 있을 때보다 이쪽 목 부분을 되게 확 잡아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 허리에 이렇게 쿠션을 받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쿠션입니다. 되게 두툼하죠. 보통 게이밍 의자라고 한다면 이거 한 절반 정도? 네, 그 정도 크기로 제공해줬던 것 같은데, 그냥 아싸리 그냥 크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허리에 받쳤을 때 확실히 뭔가 받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뒤쪽에는 포켓형 수납 공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벨크로 타입이다 보니까 쉽게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방석 부분, 이 하단을 보시면 최적화된 쿠션감을 높이기 위해서 에어테크 기능이 도입이 되었고, 분리형 조절 시트로 내 체형에 맞게 앉는 시트를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 56cm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좀 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이 의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자의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스 리프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받은 대한민국 3홍사의 클래스 4 등급 그 가스 리프트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렸다 내렸다,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막 게이밍 의자라고 한다면 약간 뻣뻣한 느낌도 있고, 그렇게 고급스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프리미엄 레더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튼튼한 내구성까지 갖춘 프리미엄 PU 레더를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물질을 흘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물티슈나 걸레로 쉽게 닦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재질이에요. 바닥부 메탈 베이스는 플라스틱이 아닌 메탈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150kg까지 버티는 강성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의자를 이런 식으로 막 끌고 다닐 때 있잖아요. 이게 시끄러우면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이 저는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의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아마 제닉스 이 브랜드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AS 역시 전문 CS 센터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무상 기간도 1년 동안 제공해주다 보니까 그냥 의자를 내가 편안하게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의자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과거 게이밍 의자들은 뭔가 디자인부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신제품 제닉스 아레나 블랙체어 게이밍 의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도 안성맞춤일 정도로 매우 이쁜 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이밍 의자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만든 사무용 의자보다는 뭔가 살짝 아쉽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보완되었고, 여기 앉아서 장시간 동안 컴퓨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 헤드레스트가 아예 고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앉았을 때 목을 이렇게 딱 받쳐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쿠션도 여기 뒤쪽 이렇게 확실하게 딱 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제대로 쿠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의자보다 훨씬 만족하면서 여기 앉아서 컴퓨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 의자를 사용하면 괜찮을까? 앉으면 괜찮을까? 그걸 제가 짧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기존에 이미 게이밍 의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뭔가 조금 불편하면서 뭔가 조금 아쉽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새로 알아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제닉스 아레나 블록체어 게이밍 의자를 만약에 구입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의자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 하나를 제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솔직히 금전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 의자의 금액은 매우 합리적이다 보니까 그냥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득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제닉스 아레나 블록체어 게이밍 의자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